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공항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한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항 한번 가볼게요.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서 흰색 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지금 저쪽 자기부상열차 색깔 칠한 거 잘 지나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이 빨리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빨리 업데이트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는 시간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작업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작업한 거는요, 자, 이렇게 가다 보시면은 공항이 조금 달라졌죠. 네, 공항처럼 좀 만들려고 요렇게 앞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을 잘 찾아보니까 요런 식으로 지붕이 돼 있고 기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내리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또 바꾼 게 뭐냐 하면은, 자자자자자자, 보시면은요, 제가 들어온 길이 저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반대쪽에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공항 여기 입구까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전에는 여기 오른쪽 한 길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두 개가 있어서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로 공항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제가 작업하다가 저거를 좀 안 만들어 놔가지고 오류인데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빨리 이제 요거 문도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고, 할 작업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빨리 비행기 타고 날아갔으면 좋겠다. 오, 지금 보셨어요? 드리프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 이 비행기들도 움직이게 해야 되고, 저 토잉카들, 저거 뭐야, 계단차들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할 일들이 많은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보르기니 타고 비행기 한번 타볼까요? 자, 오늘은 한번 이거 비행기 문을 열고, 비행기 문을 열었습니다. 자, 비행기 문을 열고 사이렌 울리고, 자, 자,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잠시 후에 이 비행기는 출발하는데요. 한번 이 빠른 차로 저 비행기 출발하는 비행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달려! 갔어 벌써? 떴어? 비행기가 벌써 떴어요. 아, 빠르게.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계획대로 안 되네. 감사합니다.